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폐지를 선언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당장 급식비를 내야 하고 무상급식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1일부터 경남 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서민 자녀 10만 명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자녀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더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지원이 없을 겁니다. 저소득층을 뺀 경남 지역 초중고 학생 22만 명은 당장 다음 달부터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로 4개월 동안 계속된 홍준표 지사와 진보 진영 경남 교육감의 책임 공방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금이 전혀 없는 곳은 경남도가 유일합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도 한동안 잠잠했던 무상급식 논쟁이 다시 일 전망입니다. SBS 유영수입니다.